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는 10시에 키지 않겠습니다. 10시에 키는 게 이게 무슨 시청자분들 고문입니까? 여러분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30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파워랩트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야, 이거 10시에 키는 거안될것 같아요. 이거 왜 어떻게 10시에 킵니까? 네. 일주일도 안 해놓고 좀더 버텨봐라. 좀더 기다려봐라. 매일같이 시청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1시간 대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지를 올려도 공지를 안 봐요. 저희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패턴이, 그 성향이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네,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주지도 않고 그냥 예 켜져 있으면 보고 아님 말고 약간 요런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 뭐 애써 부정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일찍 켜서 뭐 방송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이 뭐 저도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죠. 저도 매일같이 막 9시, 8시에 키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생활 패턴도. 개라석들 진짜 너무하네. 퍼뜩퍼뜩 들어온나 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니, 저도 뭐, 솔직히, 8시, 9시에 키고 그러면은, 2, 3시쯤에 방종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너무 좋죠. 저녁에 일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무리토는 재밌게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11시인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정도 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럼 매일같이 여러분들 10시에 오셔가지고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800달이 찍을 때까지? 예,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이야. 뭐 저도 뭐 칸초대국밥 되고 좋죠. 싶어. 아이고, 우리 칸초대국방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검품. 예, 부검 저 해드리겠습니다.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볼까요? 10시에 켜서 11시에 뭐 키건, 그게 시간이 점점 앞당겨진다면 여러분들의 말이 맞다는 반증이 되겠죠. 예.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처음 사이렌 봤어? 무슨 사이렌이요? 사이렌이 뭐예요? 흥부삼촌 안녕. 아, 행운이 어서와. 안녕. 아, 반가워. 큰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죠. 한 시간 일찍 땡겨서 방송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 사이렌 넷플릭스 사이렌? 그게 뭐죠? 뭐 재밌는 영화가 나왔나요? 경쟁 리얼리티 유행이라는데요. 경쟁 리얼리티 예능. 약간 피지컬 백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안 볼래요. 예. 안 보겠습니다. 경쟁, 리얼리티, 서바이벌 이런 거에 저는 이골이 났어요. 가장 근본작은 아무래도 넷플릭스 막 유행하기 전에 소사이어티 게임, 소사이어티 게임이랑 뭐였었죠? 네, 지니어스, 평 범죄도시 3평 좀. 범죄도시 3평 좀, 아, 안 봤어요. 김리플님, 100개 감사합니다. 안 봤어요. 범죄도시도. 예. 안본게좀 많네요. 네, 영화관 정모는 좀더 괜찮은 볼만한 영화, 작품이 나오면은 뭐 보러 가게 되겠죠. 예, 뭐그 전까지는 봉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범죄도시 2. 예. 2까지만 봤고, 3는 그냥, 예, OT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방송 처음부터 뭐 봤어? 뭐 봤어? 이런 얘기로 그런 좀 뭔가 좀 오프닝에 하는 오늘 먹방 있음? 그런 그 토크를 막지 마세요. 뭐 봤어? 뭐 봤어? 예, 그만 보세요. 저한테 봤냐고 묻지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지겹네요. 범죄도시 이야기. 예. 자, 오늘 성접창단하죠. 여러분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진짜 여자분들 노래 좀 하신다는 여자분들 노래방 가면은 다비치 노래 중에서도 좀 전 굉장히 좀 명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예, 이거 저 오늘 여성 성접창단으로 여자 단원들로 오늘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알겠죠? 남자 버전도 랄프가 만들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저는 여자 버전으로 웬만하면 가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대참사가 날까 해가지고 VOS님들께서 네, 그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 버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자분들 최근에 성지합창단 했을 때 되게 많이 참여를 은근히 해주시는데 항상 여자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성차별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방송의 성 비율이 남자가 한 93% 여자가 7% 정도 돼요. 95%. 남자가 95%, 여자가 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네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해보죠. 네. 자, 오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은 12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바로 먹방 해줄게요. 랄프야, 현관에서 좀 가온나? 아, 벌써 왔나요? 벌써 온 게 아니라 진작 왔어. 온 지 지금 20분 됐어. 너 다시 데워야 될지도 몰라. 갈비 시켰습니다. 갈비, 갈비. 맛있죠, 갈비 냠냠. 네, 갈비 맛있죠. 레이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배달 제대로 왔습니다. 그 배달 실수가 일어났던 게 랄프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뭐 아파트 이름을 정확하게 안 적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상세 주소에 아파트 동호수를 쓰지 않으면은 못 찾아와요. 예, 근데 제가 아파트를 안 써놨다고 자꾸 예.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상세 주소에 이미 롯데캐슬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수정한 게 그거예요. 롯데캐슬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있어요. 원래. 없었다니까요. 근데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달 기사분 실수가 명확합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닥치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닥치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없었다니까요. 아, 닥치세요. 없었어요. 닥치세요.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아, 어제 제가 한 20분 정도 일찍 방종했었죠. 네, 뭐 약발방을 굉장히 좀 꽤나 긴 시간을 했었고 그랬는데 뭐 오슈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 내일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지합창단 하고요, 또 6시까지 방송하고 좀 자고 예, 낮에 4시에 또 이렇게 저희 성지합창단 캐리머신 우리 그 여러 이 저 친구들이랑 실제로 오프 모임을 갖고 거기서 녹음을 하고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방송을 제가 이제 4시, 낮 4시에 켜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네. 멤버는 안석용이랑요, 링크스랑요, 준서랑요, 또 누구죠? 저요. 노래하는 코트요. 그래서 4명이서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요? 홀리몰리 씨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래? 네? 다음에 불러달래? 아니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자기가 디스코드 안에서 이때까지 연락을 못 받았대요. 아, 디코를 그동안 안 들어왔었대? 네. 홀리몰리. 라인업이 코트에서 망했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 걸로는 블랙 안 드려요. 예. 진짜요? 예. 어제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블랙 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블랙 당한 사람들 편 들어주세요. 예. 아, 아, 예? 캄보디아에서, 아, 이거 봤어요, 안 그래도. 그, 저기, 아이유니. 예. 예전 닉네임이 아이유니였고, 지금 아영인가? 그러지 않나? 예. 그지? 옛날 닉네임 모르겠고. 옛날 닉네임이 아이유니였어, 아이유니. 아, 아닌데? 아영? 아영 맞아. 예, 아영 맞아요. 아영. 아영이야, 아영. 어, 아이유니 아니라 아영이었어, 아영. 어. 아 진짜 안타까운 그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뭐 이제 좀 구독자 뭐 팔로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버이자 BJ가 뭐 사망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설마 아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항상 무슨 BJ라고 그러면은 인터넷 방송인 무슨 스트리머도 BJ라 그러고 예전부터 BJ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 BJ라고 칭해가지고 아프리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던 것도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냥 코드님 제영스트 덕이형 이디가 듀엣으로 부르셨던데 아시나요? 아 진짜요? 오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덕이형님이 또 오 좋습니다. 예 일단 배너 좀 치우고 자 아깍거리지 마 이 씨발 아 나 진짜 개 짜증나 여러분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아각거리는 거야? 오늘 제가 좀 짜증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절 열받게 만들어요. 왜 아각거려요? 아 진짜 싹 다 블랙 쳐드릴까요? 일단 저 세 명 제가 강퇴를 할게요. 일단. 강퇴하지 마 그냥. 아 마지막에 진짜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한 글자 블랙이 있어. 한 글자 금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짜증나 씨발 개새끼들. 아니 제가 이거는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제가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아각거리는 게 나 진짜 막 어우 예 하지 말라니까요. 그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재미없다니까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아 열받아 아 또 빈정거리는데요 커피 마시기라는 분이 아 하지마 얘들아 벌쩍 버튼이래잖아. 라면 젓가락 다 갖고 와. 아 나 저기 짜. 아 짜증나면 아 존나 열받아 진짜 씨발 내 다시는 공기연애 하나 봐라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저런 걸 프레임을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좀 성숙하게 저기 하면 되지 않아? 어. 여자친구 안 생겼어요. 요즘 자꾸 뭐 프레임 씌우던데 피곤해서 혹은 이제 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좀 약간 변수의 휴방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네 여자 생겼지 고두야 네 여자 생겼지 네 여자 만나지 이러면서 넌 누구 만나니 이러더라고요. 풀영상 댓글에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아니요 진짜 연애 안 하고 있고요.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 아깝거렸잖아요. 예, 네, 알겠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고 다들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야, 뭐 곁들여 먹을 거 없냐? 마늘이나 뭐 이런 거? 형, 그거 며칠에 얼마야? 마늘이요? 마늘? 와, 갈비 개맛있겠다. 갈비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어우 지금 천둥번개가 엄청 쳐요. 비도 안 오는데 말이죠. 마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고추도 없나요? 고추요. 고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물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국물이요? 어 갈비가 아주 그냥 양념이 제대로 배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약간 얼굴을 가려야 좀 줌이 당겨지더라고. 예. 어. 아, 맛있다. 아, 달달하니 아주 좋네. 바로 이거예요. 자. 국물 설렁탕 있습니다. 어 좋다. 나 설렁탕 좋아. 한촌 설렁탕이.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돼지갈비 딱 그거예요. 돼지갈비의 표본. 그냥 달달한 소스에 사실 이거 돼지갈비 아닌 거 아시죠? 갈비살 아니에요. 돼지의 갈비살은 생갈비로만 판매하고 있고 사실 갈비대를 갖다 붙인 이제 식용 그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길게 이어진 그 두 이렇게 돼 있는 그 갈비 있잖아요. 갈비가 뼈에다가 돼지갈비 뼈에다가 예 목살을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식용 본드 같은 걸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갈비라고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다 이거 사실 갈비 아니다 이래가지고 뭐 다 깨졌죠 그게. 그래서 이건 사실 목살이고 목살에다 양념을 해갖고 나온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냥 진짜 돼지 갈비살보다 이런 달달한 그 돼지 목살 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무조건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 아니야. 아 하나도 안 질기고 이 집 잘하네요. 디제이님은 갈비 드실 때 양파절임 파무침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양파절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양파절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양파는 그냥 생양파 그거 이제 판에다가 굽거나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달다구리해졌을 때 그때 먹는 파구이를 그러니까 양파구이도 좋아하고 무침류 자체를 싫어해요.
네. 소고기도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고, 야채들은 가지나 뭐 버섯이나 양파나 파나 죄다 그냥 생으로 구워놓은 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약간 정말 직화구이에 딱 어울리는 그런 야채들. 예. 전부 다 구워서 먹죠. 그나마 먹는 거는 명이나물류가 약간 장아찌류 중에서는 좀 먹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 맛있다, 이게. 맛있어. 여기요? 무슨 갈비인지 모르겠네. 숙성갈비 뭐 어쩌고 했는데 1kg짜리 세트인데 개맛있네요. 1kg 시키길 잘했다. 진짜 맛있다.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자기네 집에서 그 돼지갈비 전문점인가봐요. 형님 옛날에 육즙 존나 떨어지네. 들었는데 형님한테 배우려면 얼마 정도 할까요? 쪽지 드려야 하나요? 안 할래요 그냥. 그때보다 지금의 수익이 훨씬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진짜 잘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부업으로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성지학 상담 하나요? 잘생긴 코트요. 예, 합니다. 이게 내가 방제로 원래 해놨다가 그냥 공지 그냥 저기 자막에다 써놓을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전문가분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더 느실 텐데요. 팬심으로 저한테 배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한테 배우셈 훨씬 나을 듯. 저보다 좀 비싸잖아요. 근데 걸러야 될 보컬 트레이너만 딱 알려드릴게요. 저 또 못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전문적인 장하는 그런 트레이너들 쇼츠 영상들이 있어요. 걸으세요. 저라고요? 저는 유튜브 쇼츠에다 노래 가르치는 적을 올린 거 없는데. 와, 고기 진짜 맛있다. 나 솔직히 가서 먹는 것보다 요즘 직화구이 배달이 존나 잘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삼겹살이 됐건 목살이 됐건 직화구이 그냥 그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고깃집 잘 안 오니까 배달로 그걸 파는 거야. 배달 용기에다 담아갖고. 근데 개맛있어요. 예. 이거 3만원 하는데 솔직히 진짜 잘 시킨 것 같아요. 양도 많고. 여기 집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맛있나요? 이거 67이에요, 67.
아 진짜? 여기 맛있네. 육칠이라는 곳이에요. 육칠이. 672. 맛있다 여기. 돼지갈비 개꿀맛이다. 와 개달달해. 엄청 부드러워. 제가 여캠처럼 먹는다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캠처럼 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캠처럼 먹는다? 파절이 별로 안 좋아야 되는데. 근데 야채가 너무 없으니까. 일본 15일 날 갈 예정이에요. 예, 15일 날 방송할 겁니다. 근데 일본 가기 전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은데.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만 쉬어도 좋을 것 같은데. 피부관리 따로 하나요? 비법정. 와. 살다 살다 나한테 뷰티 쪽 관련 질문을 한 사람이 있네. 존나 어색함. 가끔씩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 뭐예요? 일본 방송 존나 기대되네. 코카야다. 형님 신발 어디서 사셨어요? 페퍼 채팅창 그러겠지. 어 그거 너 걸으라고 한 거야. 네가 입고 있고 네가 신고 있는 거 걸으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겠죠? 피부 관리 따로 안 해요. 피부나 머리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냐 치열 고른 거 이런 거. 어찌 피부 관리 개꿀팁 알려드릴까요? 나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일상생활이 어떤 관리랑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저는 피부가 오 오늘 피부 개 좋네 약간 이런 걸 느낄 때 언제냐면 잠을 풀잠 잤을 때. 잠을 좀 미친놈처럼 자는 거죠. 16시간씩 그러나면은 피부가 개 좋아져요 확실히. 냉동실에 있던 것도 괜찮겠죠? 제가 후추를 조금 넣긴 했어요. 아 소금을 완전 그냥 저기네. 고기도 없어요. 아 노노 잠깐만 저기 미원 조금이랑 네. 소금 조금 미원 한 꼬집이랑 소금 티스푼 한 스푼만. 어 맛 확 살아납니다 미원 넣으면. 조미료. 어 미원이야? 예. 됐어. 이제 소금 꼬집 가져가십시오.
역시 셰프가 만들어 놓은 거. 아 그럼 청라의 솔트밴데. 예. 아, 근데 여러분 개유치해 진짜. 여러분 나 아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약간 미취아 가동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방송 특성상. 근데 뭐 조그만 행동을 하나 했다 하면은 저게 한 꼬집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게 맞나? 저럴 거면 맛소금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러면서 어우 뭐 이렇게 막 예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좀 짜증나요 여러분들. 예 존나 열받아요. 그만하세요. 예. 아 좋다. 거의 스프가 돼버렸네. 아까 시청자들이 근들갑이 지려. 근들갑 오지게 떨어. 뭐 조그만 행동 하나 하면은. 그래서 더 열받으라고 가끔씩은 일부러. 전 냉면 그렇게 원래 안 먹거든요 사실은. 근데 냉면을 먹는데 야 면치기 해라 눈 뒤집어라 막 지랄병을 한 거 진짜. 더 족같으라고 왼손에 가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냉면 하고 빨어 빨리 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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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고 있을 때 가위로 쑥딱 잘라버려요. 그러고 가서 이 지랄해요. 그럼 열심히 열받아 죽을라 그러거든요. 예, 그걸 즐기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알죠? 아, 맛있다. 라이프야, 일로 와봐봐. 이거 한번 먹어봐봐. 아 진짜 맛있다. 이 갈비가, 내가 갈비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가? 엄청 맛있어. 먹어봐. 그치, 잡내한나 그 딱 달다구리한 그 갈비 맛에. 그치? 맛있지? 딱 갈비 향이 올라오면서 맞아 맞아. 이 식감 자체가 어. 이거는 호불호가 없어. 맞잖아. 솔직히 이거는 불호가 없는 맛이야. 맛있네. 어. 라이프 뻑뻑살 처리반. 하나도 안 뻑뻑해요. 부드러워요. 개 부드러워요. 진짜 이거 뻑뻑해 보이잖아요. 안 부드러워요. 아니 부드러워요. 안 뻑뻑해요. 오늘 성적 평단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성 보컬분들 진짜 님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몇 안 되는 꼭 와주셔야 해요. 두 명 대기 중입니다. 여성분 지금 두 명 대기 중이래요. 만약 오늘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가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성지협 창단은 사라질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여자 성지협 창단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할 노래 은근히 많아요. 남자 발라드라든지 이런데. 근데 하는 이유가 진짜 정말 순전히 팬심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자 단원이
남자 노래 부르려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 나오잖아. 그러면 죄송한데 여자 안 받아요 이럴 것 같아.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성접샷나 끝나고 또 컨텐츠 또 핀볼 룰렛 아 핀볼 레이스 한번 해봐야죠. 핀볼 레이스 컨텐츠를 정하는. 그러게 어제 핀볼 레이스 진짜 지렸어요. 파워랩터 형님이 가장 많은 볼을 소유하셨는데 한 개 쏜 사람이랑 근데 또 다행히도 둘이 원하는 컨텐츠가 겹쳐서 그러니까 파워랩터 형님 왜 자꾸 그 운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아싸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 음식을 직화구이로 이제 정하신다고 한다면 삼겹살이나 목살류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양념에 약간 절여놓은 거죠. 간장이건 고추장이건 아니면 이런 갈비건 그런 걸 차라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직화구이 특성상 생고기 진짜 제대로 된 부위를 갖다가 판다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배달은. 그러니까는 냉동육이나 좀 약간 좀 질 떨어지는 고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생삼겹을 구워서 배달을 하진 않아요. 보통 양념에 이게 다 쟁연 그 양념에 이렇게 넣어놓고 전부 다 이렇게 양념이 완전히 그냥 고기에 스며들어가져 있는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숙성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양념에 재운 그런 고기들을 차라리 직화구이 배달시켜 드시려면은 그렇게 드시는 걸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소금구이 이런 느낌으로 파는 삼겹살들은 배달로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뭐 양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낫다. 와 내일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내일 왜냐면 제가 오늘 6시까지 방송하고 자고 있나서 바로 그 녹음실 방송하고 끝나고 나서 또 집에 와가지고 개인 방송 또 하고 녹음실 방송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안석용, 림크스, 준서 이 세 명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이 내일 이석훈의 당신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노래를 녹음실에서 뮤비를 찍을 거예요. 그거를 방송을 할 거고요. 그냥 성지합창단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헌사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해요. 안우석 형님 내일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도 나대는 성격인지. 못 먹겠다. 배부르다. 아, 좋다. 잘 먹었어요. 아, 곰국 좋다. 라이프야. 아우 배불러. 아이, 잘 먹었다. 아, 역시 어저께 사망기가 터져서 여러분들 풍선이 너무 저조하네요. 예. 이제 성지협 창단 시작하기 앞서 1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조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전자녀 소리가 안 나오지? 전자녀를 안 쳤기 때문이겠죠? 뭔 소리예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니.
고전 매갈녀 여중생 폭행 사건? 이거 뭐지? 추모 시민과 남자. 아 이거 예전에 남혐 여혐 싫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서로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옳은 말만 피켓에 적어서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이젠 우리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랄까. 예, 언제나 그치만 정상적인 남녀는 서로 사랑하기 바쁘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맞아요.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았죠. 그냥 무시하면 될 듯. 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캐티 언냐님, 아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제도 잠깐 오셨었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에어백 바지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 환불도 안 되고 계속 지금 뭐 딜레이 되고 있어갖고 아직도 안 보냈던데 어떡합니까? 저도 진짜 캐티 언냐님이 사주신 90얼마짜리 에어백 바지를 정말 저도 입고 싶은데요. 예. 일본 갈 때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송배연. 아니 에어백 바지 일본 갈 때 왜 입어요? 네, 일본 갈 때 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라이딩 방송할 때 이제 입고 가는 거라. 크라우드 펀딩이라 굉장히 늦게 온다고. 이럴 거면은 그걸 안 시키고 차라리 헬멧이나 조금 더 뭐 괜찮은 자켓이나 이런 걸 더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캐티 언냐님이 네가 쓰라고 한 물품이니까 예,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랄프는 안 가요. 예전에 성수동에서 정모할 때 한 명 와서 형 영접한 호각인데 유튜브만 보다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덩치 유지 위해 이바지할게. 성수동에서 정모를 언제 했어? 성수동에서 정모한 적 없는데. 뭔 소리노? 성수동에서 내가 언제 정모를 했지? 누구야? 내가 숙제하러 갔었던 곳? 거기 어딘데? KTNG인가? 아 성수동이 서울 성수동이 아니야? 서울 성수동 KTNG 맞아요. 아 그랬었나? 예.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맛있어. 이빨에 낀 게 뭔가 숙성돼서 더 맛있어요. 예, 캄보디아에서 그 맞습니다. 아영이 엄청 놀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 몇 번 봤었던 사람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게 진짜 의료사고였대. 의료사고. 그러니까 최근에 서세원 아저씨도 그러고 왜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죽냐.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 캄보디아에 뭐 중국 애들이 뭐가 있나? 어, 그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제 혈청을 맞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발작 증세라든지 좀 약간 좀 그런 그 안 좋은 증세가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뭐 이렇게 사망 신고라든지 의료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은폐하려고 병원장 중국인 부부 중에 얘가 가장 최근 글 보세요. 어. 진짜 곱박이 올린 거. 폭행 흔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확해? 거기 캄보디아 뉴스 긁어온 것 같아요. 폭행 흔적이 있었다라는 게 뉴스에 정확하게 나온 거야? 네.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네. 뭐 지인이랑 갔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임. 정리가 좀 되면은 예,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SNS에 25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로 아영이라는 아프리카 TV 출신 인터넷 방송인 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지목했다. 그리고 현지 기사에서도 사망자 이름이 변아영이라는 것을 밝혀 아영이 확실함이 확인되었다. 진짜 안타깝다. 얘네들이래 얘네들. 사망 3개월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게시물에서 DJ 생활을 청산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기며 많은 팬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으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세 달째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그녀를 알던 많은 팬들이 안타까운 위로의 말을 남겼다. 기사 원문인데 거짓 자백을 한 거래요. 의료사고였다고? 예, 원래는 이제 부검 결과는 구타당해 사망이라고 하네요. 와, 씨발 존나 무섭다. 중국인 쟤네들이 한 거야? 네. 씨발 새끼들이네. 아니, 왜 때려? 뭐 때문에? 돈 뜯으려고? 나중에 뭐 자백 제대로 하겠지만
아 이게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되게 이렇게 중국인 관련으로 사건 사고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인 범죄자들이 동아시아계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이제 잡힐까봐 다른 나라로 도망갈 때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캄보디아인가봐.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간대요. 그 중국인들 범죄자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가나봐. 어. 아휴. 무서운 나라다. 무서운 나라야. 와. 전에 예전에 내가 아프리카 공식 방송 처음 나갔을 때 그때 그 할로윈 파티 때 그때 이제 간호사복 이제 복장 입고 되게 이쁜 여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누구지 했었는데 그게 아영이었는데 그러나 술자리에서 한 두 번 정도 봤었어. 어 뭐 연락을 하고 막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안타까운 일이야.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사인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까 범행 동기가 좀 나는 좀 궁금하네. 돈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이었을까? 와 존나 충격적이다. 지금 구타로 나는 이제 의료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타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와. 양양 해변? 양양이 거기 아니야? 서피 비치? 서버 비치인가? 그 저 보드 타는 거? 그치? 나도 갔었어. 저 바이크 타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벼락을 맞았다고 사람이? 어 서퍼 비치 맞지? 거기 뭐 바다 그 저 파도가 그렇게 막 괜찮나? 서퍼를 할 만한 그런 적인가? 어. 잔잔하지 않아? 원래 서퍼들의 최고의 적인 뭐 캘리포니아 거기 아니야? 어 한국에서 그냥 초보자용 코스라고. 거기 안 그래도 뭐 말 많이 나오긴 하더라. 젊은 남녀들이 되게 어 혈기왕성한 그런 뭐 만남을 갖는 곳이라고 하던데 서퍼 비치가. 나 용각산 좀 먹자. 젊은 남녀가 아니라고 40대들 헌팅 존나 한다고. 뭔 소리야. 서퍼들은 다 몸 좋고 20, 30대 진짜 잘생긴 그 알파메일들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 송이떼진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언제부터 40대 평균이 김종국이었어? 그건 아니지. 40대에 뭐 낭만 있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돼. 서퍼들의 나이대가 보통 20, 30대 아님? 그죠? 뭐 40대도 있겠지만 팔리겠어 40대가? 양양에서? 젊은 여자들 존나 오는데? 거기다가 서퍼 관련해갖고 관심 있어하는 여자들도 다 눈이 있고, 다들 뭔가 좀 그런 익스트림한 낭만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도 알파메이들은 20대, 30대 아닐까? 그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나이를 떠나 잘생긴 알파메일이라고. 아,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40대 존잘남이랑 20, 30대 존잘남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야, 근데 어쨌건 뭐 그 벼락을 맞았다고? 야, 그렇게 위험할 때는 약간 그런 거 경보 같은 거 안 울리나? 거기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벼락을 맞냐? 벼락 맞았대, 다섯 명이서. 아, 그 성지합창단 10분만 있다 하죠. 예, 담배 한 대 피고 얘기 조금만 하다가 할게요. 왜냐면 나 지금 가래도 지금 존나 끄네. 뭐 있다 가래가 끄냐. 그럼 다섯 명 다 사망한 거야? 와, 벼락 칠 때 밖에 있기 쉽지 않은데. 한 명은 심정지라고? 직방으로 맞은 건 아니었나 보다. 그지? 그 번개가 칠 때 순간 에너지가 대박이래. 그게 한 번 번개 칠 때 지구가 7일 동안 소비하는 그 전기 에너지의 총량과 가깝대. 그러니까는 그 순간 치는 그 벼락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또 모르는 거지. 대박 아님? 그치,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정말 대박인 거지. 일본과학 안 봤어. 일본과학에서 본 거 아님. 아, 당연히 드려야죠. 키티 언니님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일주일짜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짜리 네 개로 드릴게요. 네 개. 한 달짜리 한 개보다 더 나아요. 일본 과학님이 나왔던 미국 대학교 내국인들도 가기 엄청 어려운 대학교라고. 외국인은 더 어렵고. 아, 진짜 내가 그런 분이랑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방송을 같이 하는 거. 아니지.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합방으로 이제 감아갖고 또 방송을 또 한 번 하면 그건 뇌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몰라, 어디 대학교인지 나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아, 노스캐롤라이나? 예전에 가려고 했다가 존스홉킨스로 바꿨는데 나는. 아, 거기? 난 또. 라이터 좀 주세요.
예, 제가 존스 홉킨스 나왔죠. 이번에 사귄 여친이 코숭이길래 바로 고백으로 혼내줘서 주말 데이트마다 같이 보고 있어. 아 진짜? 둘이서 내역 신나겠겠네. 썩을 놈년들. 못 참지. 연인끼리 유명인 욕하는 거? 못 참지. 그러면서 서로 돈독해지고 사이 좋아져. 그 뒷담 못 참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패시브 능력이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괜히 욕하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집에 시계 없냐? 빨리 시작하자 이런데. 알겠어요.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예. 내일 방송 스케줄 존나 빡세긴 하다. 진짜 공방급이다 거의. 근데 녹음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 금방 끝나 애들. 내가 디렉팅 해줄 거니까. 그렇죠. 포항상과 함께라면. 그럼 내일 재물을 좀 가지고 오라 그랬어. 영접하는 빈 손으로. 아, 그 가래 심각하네. 아, 계속 나오네 가래가. 아, 열받아. 녹진한 가래가 걸려있어갖고 지금 나오질 않. 자 우리 성대합창단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게 000 채우고 갈까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어제 3만 개 터졌다고 다들 아 오늘은 안 받아도 돼. 아 어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하고 예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많이 받읍시다. 예, 3,000개 딱 채우고 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없을까요? 네 분이서 100개만 쏘시면 됩니다. 아니 세 분이서. 예. 에드벌룬, 에드벌룬 좋죠. 좋은데 시원하게. 예, 딱 세 자리로. 예. 100개씩 세 분만 들어오세요. 어, 오히려 좋아. 예? 아, 그거 좀 개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이야! 고마워. 이건 어때? 어, 고마워, 고마워. 기분 좋게 갑시다. 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님 오 3333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캐티 언니님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성대합창단 이제 좀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알바니 아 또 100개까지 이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용각산으로 가래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 말랑카우로 가래를 치유하겠습니다. 말랑카우의 끈적임이 목에 있는 황가래를 끌고 내려가 줄 거야. 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문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4,000개를 채워주시고 시작한다고요? 저도 너무 자, 너무 감사하니까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씹어 돌리면서 껌 씹는 줄 알고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생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나 껌 씹으면서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싸가지없게 느끼겠죠? 말랑카우 다 먹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강민경 존나 이뻐. 강민경 니즈 시절 때 진짜 개 이뻤어요. 그 랄프가 자료 조사, 그러니까 자료래 성접창단 이렇게 자료 준비하면서 영상 몇 개 봤는데 와 강민경 니즈 시절 때 진짜 개 이쁘더만요. 맞아, 얼짱 출신이야. 저도 얼짱 출신인데. 자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비달님이 감사합니다. 비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가래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용각산보다는 말랑카우가 가래를 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용각산의 그 뻑뻑함으로 가래를 내리느니 차라리 녹진하고 더 가래가 끄는 그런 걸로 가래를 더 내리는. 예. 어, 진짜로. 진짜 가래 내려갔어요. 예. 자, 갑시다. 예. 그렇죠. 윤활제로 내린다. 진짜요? 책임지시는 거죠? 말랑카우 먹을게요. 예, 드세요. 예.